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일과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여의도 입성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주의 소리가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경선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 최근 미래통합당 3인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의도 입성하고자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뭘까요? 지금 제주 사회가 되게 정체되어 있죠. 이 정체되어 있는 제주 사회를 변화를 주고 혁신을 주고 자극을 해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절박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제주 경제가 실제로 저성장,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도 있었는데,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이제 적어지고, 그래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출마를 결심했고요. 그 혁신의 계기는 결국은 기존의 고인물을 좀 걷어내야 된다. 그 고인물이 뭐냐?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 독점 16년, 서귀포시는 20년. 이 권력 독점 체제를 부수는 것이 혁신이 계기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선거 나온 이상 승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선전에서는 네. 승리를 했고요. 본선 무대가 남았는데요. 네. 본선에서 타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무엇입니까? 끈기. 저 한번 오래 합니다. 그리고 잘 버팁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씨름 유도 선수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곽지가 제 고향인데 진모살 해수욕장에서 씨름 연습을 할 때 제가 기술이 별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매일 지는 거예요. 후보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그때 제가 덕거리 연습을 수없이 연습을 해서 하여튼 덕거리 하면 장성철이가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결정적일 때 덕거리로 항상 이겼거든요. 그만큼 끈기 있게 기술 하나를 연마하더라도 해댔었는데 정치를 해오면서도 제가 이번에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설정한 어떤 정치적인 비전, 철학, 또 제주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대학원 때 있었어요. 저는 이 제주도를 동양의 하와이가 아니고 동양의 스위스 같은 동네로 만드는데 인생을 걸겠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내려왔는데 그 목표를 못 버리고, 아니 안 버리고 네 번 떨어졌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끈기가 저 장성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국회 가서도 국가를 바꾸고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분명하면 포기하지 않고 할 자신이 있다. 도민의 이익을 분명히 지켜낼 보증수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철 끈기를 보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찍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후보자의 선택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보고 찍겠다라는 게 네. 1순위였습니다. 네. 그만큼 후보자의 컨텐츠가 중요할 것인데요. 예. 후보자님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 이게 최우선 공약입니다. 왜 이 공약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지난 총선 떨어지고요. 또 도지사 선거 실패하고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배낭 하나 메고 지역구 곳곳을 마을마다 골목마다 리사무소 뭐 경로당 다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 좀 들어라.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농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달콤한 공약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부르면 늘 옆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의 정례적인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임기 내내 실천하겠다 이게 최우선 공약인데 그게 정치 불신의 가장 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좀 세부적인 공약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4.3 특별법 제대로 개정해서 진상, 추가 진상조사도 법원의 판결 요지 수준의 그
사실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해야만 그것이 사료로도 남고 배보상의 근거로도 분명한 권위를 갖게 되고 하기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가경정예산안 3천억을 제주도정에 요청을 해서 현재 검토 중인데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확대 재정 정책을 지금은 해야 될 시기다. 그런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고 국회의원이 되면 도정에 그거를 더 강력한 수준의 이 확대 재정이 가능하도록 제가 요구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어쨌든 민심이 지금 들어보면 경제 실정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큽니다. 물론 안보 문제나 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결국은 경제 정책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서 물가 인상률 범위 이상을 함부로 정부가 그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도 취지는 좋지만 그 우리 사회가 버려야 될 산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퇴출시키는 제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노동, 자본, 또 금융 이와 관련된 법 제도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선거를 보통 전쟁이 많이 비유하는데요. 네. 그만큼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빗대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선거를 종합예술에도 좀 많이 비유하는데요. 이런 선거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필승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좀 네.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하는 유권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거다. 그럼 그 노력의 결과물로 최근에 나온 게 구자은 위원장, 또 김영진 전 후보, 구자은 후보, 그리고 김용철 후보까지 지지선언을 이끌어내서 저희 선대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팀 한마음이 되면 후보자만의 원팀 한마음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한마음 한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필승 전략은 범중도 보수통합의 그 취지를 살려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나와 있는 범중도 보수 쪽에 있는 후보들이 원팀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선대위원장을 수락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선거 내내 그 취지와 내용들이 유권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팀이 돼서 움직이겠다 하는 게 필승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겸손하고 진솔한 것 외에는 유권자들한테 다른 특별한 요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갖고 설득을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옆에 있어라 얘기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건 정치인들 까불지 말고 좀 겸손하게 처신하라 그런 얘기인데 지역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마음을 다해서 진솔하게 제가 갖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이 어려운 얘기를 잘 들어서 이번에 당장 공약은 안 되더라도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임기 내내 그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자세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또 약속드리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 제주에서를 비롯해서 언론사사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유권자 15에서 20%가 아직도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부동층으로 좀 확인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죠.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제주 지역이 이 지금의 이 정체 상태에 계속 빠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정체 늪에서 나와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장성철 그 시민운동 그리고 행정경험, 정당활동, 기업경영, 또 정치학 공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있는 그 얘기를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이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고 도정에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히 갇혔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장성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도덕성이 결부되어 있고 또 이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법체계 그리고 안보 문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정리해내겠습니다. 저 이번 다섯 번째인데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러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판과 비난 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질 때도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약속하고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 제주를 동양의 스위스가 되도록 동양의 하와이가 아니라 스위스 같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신적으로 좀 풍요롭고 그런 동네로 만드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인데요. 꼭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한테 보답할 자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성철입니다. 이번에는 성철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